안녕하십니까. 저의 국가에 대한 견해를 오늘은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89세 할아버지 유교환입니다. 매일같이 신문에는 여당, 야당, 혁신당 서로 물고 뜯는 기사가 많다. 모두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실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 과거의 일은 어제도 과거다. 오늘 말 현재다. 오늘 모든 일을 잘 정치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는 과거의 일에만 얽매여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최재형 목사의 명국백 발언 때문에 시끌하다. 그리고 김건희의 연명국백과 또그 어머니 또 비리를 내세우고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니 여당에서는 이제는 문 다의 해시까지 또 부인의 김정숙 또 비리 문재인 비리까지 들추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들춰내고 약점만 찾게 혈안이 되어 있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있다. 여당, 야당은 맹수의 싸움처럼 매일 하고 있다. 한국,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존재한 꼴이다. 진보, 보수의 생각이다. 같은 사항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공약, 국민 지원금 25만 원 주는 문제도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 24년 9월 10일자에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님은 25만 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선별된 지원금이 타당하다. 주장하는 것은 여당의 주장과 똑같았습니다. 야당도 두 갈래고 여당도 두 갈래로 갈라졌다. 야당은 친명, 비명으로 갈라져 있고 여당은 친윤, 비윤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여당에는 국민의 당 대표 한동훈과 윤 대통령과의 마찰이다. 전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시 하에 한국은 한 나라에 두 나라가 있는 꼴이 되었다. 그러니 국가 발전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가늠한 바리새인이 있어 그 나라 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늠한 바리새인을 잡아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 돈을 놓고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가늠한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당, 야당, 혁신당 할것 없이 약점 없는 당원은 없습니다. 약점만 찾아, 약점을 찾아 공격하면서 점점 약점들 찾으려고 눈이 뻘겋게 뜨고 찾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찾지 않고 약점만 찾고 있습니다. 또 조국 혁신당 조국 씨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아내 정겸 씨의 는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왔으니 떳떳한 사람이라고 조국 씨는 말을 합니다. 조국도 역시 아내입니다. 아내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역시 죄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미확정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점은 찾지 않고 나쁜 점만 찾고 맹수같이 사자같이 공격하며 물고 뜯고 국정은 돌보지 않고 국민을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당만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당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국민을 보고 일하는 모든 정치가 국회의원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당은 없습니다. 모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정치 안한 우리 모든 서민도 죄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내 생각만 옳다고 하고 내 행동만 옳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시고
당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로지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직을 하야 할 생각을 하더라도 죽을 생각하고 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정치인, 국회의원 모두 장관님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즐겠습니다. 저는 89세 유튜버 유기환입니다. 저는 일제시대의 신미지 생활도 해봤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사부로 피난살이도 해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의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판단하시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보람된 삶인가를 생각하는 여러 분 되시기 바라며 이만 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